아니 원미연 씨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잘 나가는 가수들이 많아서 자기가 1을 한번 못했다고 막 항상 얘기했어. 아 원미연 씨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 바보야 바보야. 붐붐. 어 지금 원미연 씨가 됐어. 원미연이 형. 이별 여행의 주인공? 맞네, 맞네. 문 열어. 아니. 동시 원미연 씨가 뭐래요? 그래서 자 바로 열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미연 씨 빨리 나오세요. 자 누구야, 누구야? 오늘 세 번째 웬일이야. 근황 스타는요. 진짜 노래 한 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불렀을 거예요. 이별 여행. 네. 아마 이별한 분들은 아마 이분의 노래를 다 아, 들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음악 여행 떠나볼까요? 네. 소개 올립니다. 전윤아 씨입니다. 오! 전윤아 씨입니다. 오! 와, 속았어. 와, 속았어. 와, 속았어. 와, 안녕하세요. 너를 사랑하고도 널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마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나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산하늘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제 난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백희성 씨고요. 네.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전윤아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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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아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91년도보다 어떻게 더 젊어지고 그러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아니 제일 궁금한 게 고객 맞나요? 김민우 선배님 고객이에요? 고객 아니고요. 상담을 했어요. 아, 상담까지. 오늘 체결하시겠네. 뭐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세요? 7년 가까이 이제 라디오 DJ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쉬면서 앨범 준비 그리고 가을에 공연 준비 이렇게 이제 노래로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요. 아 멋있다. 아니 저희가 제작진 근황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근황을 묻냐고.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쉰 적이 없다. 제일 당황스럽지. 그렇지. 아, 제일 당황스러워. 울분을 토하셨대요. 뭐 가끔씩은 계속 앨범도 발표하고 있고 노래도 무대에서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TV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엔 조금 억울하기도 했었는데 속상하셨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바로 반성을 하죠. 아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90년대 아이유. 아이유 맞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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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누나가 대학까지 나왔을 때요. 이거 아이유처럼 아이유만큼 정말 귀엽게 맞아요. 빨간색 아마 멜빵 바지인가? 아, 뭐 멜빵 저기 스카프 수건이요. 수건. 엄청 귀엽게 나와가지고
대상 받았잖아요. 네,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 대상. 뛰어나와서. 대상. 네. 그게 임팩트가 막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활동하시는 많은 여자 가수분들이 90년대 아이유였다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오셨던 이제 김유영 씨도 본인이. 예. 아, 맞다. 맞죠. 근데 저는 정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치고 넘어갈게요. 게 점이 있습니다. 맞아, 아이유. 아, 이건 아이유야. 이건 아이유야. 매력적, 매력적. 그래서 그거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90년대 아이유의 아주 약간의 보이시함이 더해져서 정말 그때 당시 인기는 엄청났었고. 아, 난리였죠. 백이성 씨 뭐 지금 뭐 대학까지 선배라고 보는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노래 스타일을 보면 보통 이제 발라드나 댄스를 할 때 되게 좀 이쁘고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추세인데 전윤아 씨는 시원했어요. 아. 그러니까 막 뭔가 전윤아 씨의 노래를 들으면 좀 답답했던 게 시원한 노래. 사랑이라는 건도 그렇고 너를 사랑하기 이 노래도 약간의 여자 샤우팅 같은 맞아, 거. 맞아, 맞아. 예. 뻥뻥 뚫렸죠. 뒷부분으로 가면 쫙. 그래서 정말 오히려 여성 팬들도 더 좋아했던 건 남성 팬들보다. 91년도에는 예. 난리가 났었고, 그때는 가요계가 이범학 씨가 아까 얘기했던 신승훈 피해 모임이 있었다 할 정도로 그때도 신승훈 씨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남자 가수들의 그러니까 너무 파워가 세서 여자 가수들 특히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치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인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네. 전윤아 씨가 아까 뭐 2위의 아이콘이라는데 실제로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트로피가 없습니까 집에? 그 너를 사랑하고도의 1위 트로피는 없어요. 어머, 네. 진짜로? 그 뭐 라디오 방송했으나 뭐 뮤직박스 차트 이런 거는 1위를 했는데 지상파에서 항상 근데 후보에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1위. 이제 마지막쯤 됐을 때는 네. MC 보는 분도 애처로웠겠죠? 어. 그래서 어떻게 1위 하고 싶으신가요? 그랬더니 하고 싶죠. 이렇게 예, 얘기했던 기억이 그럼요. 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2위로 TV를 자꾸 나가니까 조금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덕분에 오랫동안 불려지고 들려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골든컵이면 5주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끝났죠. 누나는 계속 있는 거잖아. 더 오래 계셔. 2위는 몇 주가 몇 주 동안 한 거야? 2위는 몇 주가 없고 계속 나올 그러니까 수 있는 얼마 거예요. 얼마 동안 한 거야 2위는?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6주 가까이 해서 16주 위. 제가 제 노래보다 더 좋아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곡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 1등 할 만한 곡들이 다 1등을 하는구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1위 상을 못 받았으면 연말에 하는 신인상 있잖아요. 신인상. 그거 꼭 받아야지. 가요대상 여자 신인상. 아, 신인상. 100%야, 100%. 그것도 사연이 있다고 얘기도 했어요. 아, 제가 그게요. 예. 91년도에 이제 너를 사랑하고도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네. 제가 앨범은 90년 12월에 나왔어요. 아, 그럼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90년 늦었다. 90년 12월에 나오는 바람에 90년도에 가요대상 후보가 된 거예요. 신인상. 아이고. 저랑 같이 나왔었어. 네. 민우 씨가 상을 받을 때였죠. 붐 씨, 이게 네.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91년형, 90년식. 아, 1년 지난 거네. 91년형이 돼버린 거야. 아, 그렇죠. 차로 아니네. 네, 차로 치면. 그냥. 이거는 민우 형님이 정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분 뭐 딜러예요, 뭐. 예? 전문가. 뭐 하는 차량 전문가. 차량 전문가. 차량 전문가시고. 아,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맛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은 MBC 대학가요제 대상. 아.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해서 추억도 좋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